안녕하세요. 그대 있음의 촬영 연출을 한 최성우입니다. 그대 있음에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댐이 만들어지면서 살던 집과 마을이 물에 잠겼어도 고향을 떠나지 않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온 노부부와 형제의 인생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그대 있음에를 소개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고 방콕 국제 다큐멘터리를 준비하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배를 타고 도착한 곳은 호수가 생기기도 전부터 줄곧 일궈온 밭입니다. 아휴, 무슨 팔자로 저러냐한테 와가지고 고생을 하나 몰라. 가을입니다. 호수를 건너는 두 형제가 있습니다. 형제에게 이 호수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1년에 딱 이맘때 물이 얼어야 고향 마을 위를 걸어볼 수 있습니다. 이쯤 어디일까요? 엄마와 함께 살던 우리 집. 형과 함께 뛰어놀던 우리 동네가 더없이 그립습니다. 내년에도 농사 또 질까요? 에? 또 지어지도 안 줘. 아니, 아래는 안 온다고 그랬잖아. 에휴, 참, 이렇게 말탄 거리가.